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벌 도자기의 물망초 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은 제가 샘플로 먼저 그려놓은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꽃 한 덩어리에 연화색과 진화색이 모여서 한 송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시기 전에 물망초를 검색하셔서 보시면 물망초는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꽃들이 모여서 꽃송이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은 되게 작지만 정말 귀여운 꽃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연한 색과 이파리라고 해서 초록색만 쓴 건 아니고요. 하늘색과 또 초록색, 연두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꽃도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써 있고 이게 바깥쪽에는 연한색 그리고 안쪽에는 진한색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시기 전에 그럼 붓을 보여드릴까요? 붓은 저희가 사선붓 이파리 할 때 써요. 그리고 이거 둥근 붓은 꽃을 할 때 씁니다. 그리고 이 붓은 실을 넣을 때 사용하고요. 이건 아시죠? 스케치 할 때. 그리고 꼬리붓은 선, 라인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저희가 깨진 접시에다가 연습을 한번 할게요.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그릇에다가 저희 수강생분들은 저희 오시면 깨진 그릇에다 연습을 하거든요. 도자기가 좋은 게 굳기 전에는 항상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꽃을 보면 가장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정면을 보고 있는 꽃은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C가 동그래요. 그리고 옆모습은 동그랗지가 않고 타원형이면서 한쪽이 좀 볼록해요. 그래야 좀 입체감이 좀 생기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도 그림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선은 가운데로 모아지는 걸 할 건데요. 작은 동그라미가 C의 자리예요.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쓸어 당기세요. 그리고 이 물망초는 다섯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짧아도 되는데 이번엔 꽃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앞만 보는 얼굴하고 그리고 살짝 옆만 보는 모습은 좀 다르거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꽃은 꽃잎은 좀 길어요. 좀 많아지겠는데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살짝 실을 가려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에 실을 넣으면 실을 넣고 이렇게 도트를 찍으면 꽃의 얼굴이에요. 작게 옆모습을 하려니까 쉽지는 않네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접시를 들고 제가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앞모습 둘, 셋, 넷, 다섯. 그걸 더 예쁘게 하시려면 도자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꽃잎 다섯 잎이 똑같은 크기가 아니어도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옆모습은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C가 너무 안 보여서 좀 밉기는 해요. 그래서 실을 조금 보이게 공간을 좀 띄워보세요. 3개, 4개, 5개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꽃 뒤에 정면 정확하게 앞꽃에 가려져 있는 뒤에 꽃들은 이렇게 그냥 쳐줄 거예요. 조금 눌러서 쏙 빼주시면 처음 시작한 부분은 둥글고 여기 끝에는 C 있는 부분으로 모아주면 예쁘게 진행이 돼요. 많은 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들어가 볼까요?
작품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구도를 잡아야겠죠. 구도는 이렇게 원형이니까 같은 흐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흐름을 주고 우선 여기 라인을 잡고 큰 라인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쪽에 이 꽃의 덩어리를 만들 건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처음에 잘 안 되시면 아까 저희가 했던 연습했던 꽃 모양대로 스케치를 정확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덩어리가 이렇게 비교되게. 근데 한 줄에 이렇게 많이 달려있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실수들 하시는 게 여기에 줄기가 이렇게 달아가면 여기도 한 줄이면 안 되겠죠. 여기도 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두 줄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꽃들이 연출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지가 붙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점점점 내려올수록 그 꽃 줄기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물망초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간이 되시면 많은 관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잎들은 이렇게 저희가 조금 더 멋을 내서 길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작은 풀꽃처럼 애는 아주 작아요. 근데 꽃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사랑스러워요. 진짜 자세히 봐야 예쁜 것처럼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약간 이쪽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조금 더 내려와서 자 우선은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처음에는 저희가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자 이렇게 했으면 먼저 해야 될 게 이 구성 덩어리 부분이 바깥쪽 있죠. 그리고 더 생각하실 건 빛의 방향도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저 솔직히 하다가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연화색 먼저 해볼까요? 연화색에 하늘색도 넣으셔도 되고요.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꽃의 뒷모습은 툭툭 쳐준다고 했죠. 뭐 하나도 됐든 둘이가 됐든 이렇게 쳐주세요. 그리고 보라색을 조금 넣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보라색에다 파란색을 좀 섞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질문 중에 이렇게 꽃에 꽃 붙터치 할 때 물매침이 좀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살짝 긁어주셔도 되고 나는 정말 물매침이 정말 지저분해 생각하시는 분들은 붓을 쓰실 때 물의 농도 때문에 그래요. 물이 너무 많으면 물매침이 좀 많이 지저분하고요. 물이 너무 적으면 붓에 꺼진 모습도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도자기 물감은 입자가 굵어서 물이 너무 없으면 그 거친 모습까지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물이 적당한 조절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모습 제가 들고 하는 게 좀 편해서 좀 진해도 괜찮아요. 다섯 색은 다양하게 쓰셔도 좋아요. 겹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꽃이 다 면이 넓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꽃은 이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있는 꽃에 의해서 찌그러지기도 하고 바람에 의해서 또 꽃잎이 흐트러지기도 해요. 여기는 조금 작은 거를 한번 해볼게요. 관찰하고 하시면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송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거는 너무 조금 약간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위에 부분에는 보라색으로 저희 물감은 보라색이 좀 많이 날아가요. 많이 날아가는 거는
날아간다는 거는 열에 약해서 온도가 높을수록 색이 연해지는 거예요. 대신 다른 물감들은 잘 나와요. 브라운도 좀 많이 날아가고 두 가지 색상 외에는 뒤에 것은 덩어리로 한번 해볼게요. 요 밑에 것은 보라색을 좀 넣어보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 밑에 그 덩어리 아래쪽에는 제가 파랑이랑 청록색이랑 섞어서 더 진한 색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안에는 이 안에 더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한 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꽃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형태를 모양을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그 다음 거, 다음 거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빛이 이쪽에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쪽은 조금 더 밝은 툭툭 쳐주시고 붓을 조금 더 눌러주시면 동그랗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특히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물감은 덩어리가 들어가 잘 안 풀었었으면 덩어리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덩어리가 들어가면 유약 작업할 때 또 구워 나왔을 때 별로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보라색에다가 파란색을 살짝 찍어서 그러면 스트로크이 돼도 투톤이 나와요. 조금 더 예쁘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겹쳐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이 아래쪽인 파란색. 맨 위에 것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걸 잊었네요. 위에 거는 여기 밑에 거가 지금 위에 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웠을 때도 그 느낌이 별로 안 사니까요. 위에 다시 한번 터치 해줄게요. 두 번째 터치 하실 때는 첫 번째보다 좀 물이 좀 있어야 붓이 좀 잘 나가요.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짧게 이거보다도 더 작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도 스카이를 넣을까요? 스카이 컬러 혼자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하다 보니까 얘 막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기를 이탈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촬영하고 또 하고 그런 적이 좀 많아요. 그런 다음에 정면인 거는 제가 하나 정해놔서 맨 마지막에 해주시면 돼요. 밑에 거 먼저 할까요? 그리고 위에 터치. 아, 여기 공간이 너무 남았네요. 그럼 위에 밑에 거 하나 터치해주고 다시 위에 거 터치.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예뻐요, 꽃이. 그리고 너무 덩어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작은 덩어리가.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꽃을 한번 더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실을 할 건데요. 꽃실을 하시는데 여기 글게 있죠? 글게를 요 모양대로 파세요. 그리고 너무 동그래도 예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주의해 주시고, 얘는 끝이 별 모양이면 예쁜 것 같아요. 꽃이 다섯 개니까 다섯 개 사이사이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작게 동그라미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인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만들어주면 되죠, 그냥. 자, 여기도 여기도 실을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여기도 실을 작게 여기도 넣고요, 여기도 넣고요. 그리고 에어봉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씨를 할 건데요. 씨도 노란색이긴 한데 노란색에다가 살짝 주황색을 넣으면 더 예쁘겠죠. 대신 너무 주황이면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꼭 찍어주세요. 대신 이거 항상 씨는 연하다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두껍게 하시더라고요. 이를 채워 오셔도 조금 더 두껍게 하셔서 항상 보면 이렇게 긁게 돼요. 그런데도 그냥 공간 있으면 넣어주세요. 자, 실을 넣어줄 때랑 안 넣어줄 때랑 많이 다르죠. 이렇게. 자, 이제는 잎을 들어가기 전에 줄기를 해볼 건데요. 줄기는 하시기 나름이긴 한데요. 저는 항상 연두색을 먼저, 연한색을 먼저 해주고, 진한색을 해주면 그것도 가늘지만 투톤이 돼서 예쁘던데요. 색감도 풍부하고, 사이도 이렇게 해줘요. 선이 좀 가늘어요. 우선은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 줄기 따라와서 이 줄기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또 줄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내려오면서 또 하나가 생기겠죠. 또 내려오면서 다시 또 하나가 생기고.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끝에서는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네 다섯 개 되겠네요. 물론 얘는 옆에 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작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완성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하시려면, 자, 진한색으로. 그리고 선 하실 때는 항상 너무 물이 많지 않으면 좋아요. 너무 물이 많으면 살짝 번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밝은 빛을 남기고 그 안쪽이나 옆으로 살짝 들어가도 돼요. 약간 굵기도 좀 굵어지면서 투톤이 돼서. 얘는 뒤쪽으로 가야겠네요, 진한색이.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깊은 물기법, 수채화기법으로 해도 좋은데요. 오늘은 제가 사선붓으로 한 번에 터치할게요. 이게 작은 잎을 수채화기법으로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꼭 머리가 좀 아파요. 자, 하기 전에 너무 딱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연화색으로 외곽에다가 터치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작은 터치도 좋아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꽃처럼 보이거든요. 돌려가면서 제가 이렇게 돌리는 거 귀찮아가지고 꽃이 안 됩니다. 또 화면상으로 너무 돌리다 보면 약간 정신이 없을 수 있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 그 다음에 초록색을 끝에 붙이시고 한 번만 해도 될 거예요. 너무 얘를 넓게 하는 것보다는 좁게 그리고 저는 하다 봤는데 그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잎은 왜 초록색일까? 왜 초록색만 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하늘색에다가 지금은 초록색으로 하늘색 물감에 초록색을 살짝 찍어서 터치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는 진한 색은 초록색 자체로 그리고 작은 이파리도 색깔이 다들 진하죠. 진한 거하고 연한 거는 좀 같이 있어야 더 풍성하고 예뻐요. 자, 연한 색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